네,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? 네, 그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. 네.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상의 각종 기록을 지워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. 그렇죠.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이들을 찾고 있는지 그 실태를 취재해 봤습니다. 좀 구체적으로 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에 찾아오는 걸까요? 네, 대부분 2차 피해 예방인데요. 예. 살펴보면 성착취물은 주로 텔레그램 방 내에서 공유가 됩니다. 그러다가 외부 사이트로 유포가 되는 시기인데 네.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은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조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그 안에 있는 성착취물을 삭제할 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텔레그램 외부로 유포된 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삭제하는 일인 겁니다. 텔레그램 밖에서 유포되어 있는 걸 예. 주로 누가 의뢰한대요? 주로 제가 두 업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네. 대다수가 가해자의 부모였습니다. 예. 가해자들 90% 이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인데 예. 어떤 연락을 받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보통 어떻게 의뢰하냐면 저희 아들이 이거부터 시작해요. 네, 저희 아들이 이제 학폭이나 뭐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이다. 그래서 혹시 그 피해자 측에서 이제 이렇게 알아봐라 해서 우리가 디지털 장의사를 알아봤다. 이게 보통 첫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연락 오면. 네. 그리고 또 이제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. 예. 이럴 경우엔 본인이 가해자라는 걸 최대한 숨기려고 한다고 합니다. 가령 뭐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해킹을 당해서 영상들이 유포당한 것 같다. 빨리 지워야 한다라는 식인데 굉장히 수상할 정도로 독촉이 심하다는 거죠. 알고 보면 피해자한테 고소를 당한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뉘우침 차원보다는 내가 뭔가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걸 우려해서 네. 그래서 의뢰한다?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. 주로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면 온라인상에서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이제 의뢰를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. 그렇죠. 최근 1, 2년 사이 가해자들로부터 의뢰가 굉장히 많았고 열이면 열 불법 성착취물을 지워달라라는 요청이었다고 합니다. 네. 때문에 업체들은 굉장히 난감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. 네. 어쨌든 사이트에 유포된 영상을 빨리 삭제해야 이제 피해자를 위한 2차 피해 방지가 가능한 건데. 그렇죠. 그 점도 있죠. 그렇죠. 예, 예. 근데 이제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나서니 증거를 없애야 하고 또 감형을 받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거인멸의 일조를 하는 건가 피해자를 돕는 건가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근데 안 받으면 또 그 피해자는 계속 남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렇고 근데 최근에 가해자 의뢰를 안 받기 시작한 업체도 있었습니다. 그래요? 네. 너무 많이 연락이 와서 우회적으로 좀 거절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.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가해자들이라서 저희가 괘씸죄로 괘씸 비용을 많이 불러요. 저희는 텔레그램은 못 지우는데 네. 뭐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해서 오시면 네. 저희가 뭐 다른 이제 성의 사이트나 그런 데 업로드가 되는지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리겠다. 저희가 2차 피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러면 항상 얼마예요? 그래서 저희가 보통 2천에서 3천 불이거든요. 근데 비싸대요 항상. 아 본인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연락을 준 거잖아요. 근데 비싸대요 항상. 아 그러면 저는 아예 상대를 안 하죠. 네. 또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 직접 통화를 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삭제를 해준다고 합니다. 그러면 다 끝나고 이제 피해자 부모들이 꼭 물어보는 게 아, 저희가 그런 비용을 얼마나 지불을 해야 하나요? 라고 물어본다고 하는데요. 비용 지불은 당연히 가해자의 몫인데 피해자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아무튼 2, 3천 부른다는 게 저 안 받을 레오 하기는 뭐하니까 네. 일부러 세게 불러서 그렇습니다. 그냥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네. 여기 이것도 응하는 경우가 있나?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네. 가해자가 의뢰하는 경우 말고 피해자가 의뢰하는 경우는요?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비중이라고 오, 합니다. 그래요? 왜냐하면 그 텔레그램 방 내에서 유포가 되는 혹은 음지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지 않고요. 네. 그 유포가 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나 집주소 그리고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 유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이용한 악용한 사람들이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경우에는 알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센터도 있잖아요. 네. 이걸 이용하면 안 되나요?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사실상 네.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. 오. 왜냐하면 그 포털 사이트에 지금 디지털 장의사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상단에 검색되는 게 그 디지털 성범죄 센터인데요. 네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피해자분들 대부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. 아니면 뭐
디지털 성범죄 센터에다가 요청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뭐 지울 순 없다고 하네요. 한 의뢰자분께서는 성범죄 센터에서 6개월간 지우지 못하는 걸 부탁을 했는데 바로 저희가 그 1분 만에 이제 접속해서 바로 해당 링크를 삭제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되는 걸왜 그곳에서는 못하냐? 국가기관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좋다기보다도 정말 왜 있을까? 국가기관이라는 곳이?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게요. 왜 있을까요, 그러면? 네, 가장 의문인 대목인데요. 예. 해당 업체는 딥페이크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영상을 삭제해주는 곳입니다.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절박한 건 영상 삭제인데요. 그렇죠. 과연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국가가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. 1분 만에 삭제되는 걸 참. 6개월 동안 못했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이게 모든 걸다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. 네. 네. 자, 잘 들었습니다. 유승민 작가였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